서부산 인기 상권인 덕천역 지하상가의 상인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. 부산교통공사가 기존 지하상가를 운영사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직접 운영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인데 상인들은 임대료를 이중으로 내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다. 황보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 200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부산 덕천 지하상가입니다. 도시철도 덕천역부터 숙등역까지를 잇는 서부산 최대 인기 상권으로 250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. 이곳은 당초 부산교통공사와 협약을 맺은 한 시행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. 시행사는 4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20년 동안 운영을 맡았는데 지난 2019년 재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 시행사가 9억 7천만 원 상당의 사용료 등을 교통공사에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이후 부산교통공사는 협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통해 지하상가 운영권을 가져왔습니다.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 지하상가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기존 상인들과의 계약을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대부분 상인들은 오는 2027년까지 기존 시행사의 임대료를 미리 냈습니다. 그런데 임대 계약 주체가 교통공사로 바뀌면서 이미 낸 임대료를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된 겁니다. 많게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. 또 당장 남은 3년 7개월의 계약 기간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. 우리가 17년 동안 그러면은 여태 닦고 일을 했는 부분인데 야, 진짜 너무합니다. 너무합니다. 아니, 돈을 갖다 2억씩 뭐 2억씩 이래 여놨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 하는데 누가 나가겠어요? 운영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상인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. 여기 있는 장기자를 막아가지고 그 대책을 모색을 해야지. 그렇죠. 갑자기 주체가 바뀌었다고 무슨 흉흉한 소문이 돌고 말이지. 교통공사는 기존 상인들에게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시설물 보수 점검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내부 검토한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하지만 상인들은 미리 낸 임대료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 주인에게 임대료를 이중으로 내야 할 판입니다. 교통공사의 관리 부실과 시행사의 부실한 운영이 빚은 계약 논란에 상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